자, 아까 그리고 보니까 쌀밥을 쌀밥 정우신 분이 있었거든요. 너무... 쌀밥 어느 분이셨죠? 두 분이나 계시네. 밥은 밥솥이 다 해주는데. 저희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한번 해놓으면은 2, 3주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내거든요.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밥솥이 200시간이 지나면 보온 기능이 시간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. 어? 200시간이요? 네. 아, 200시간이라도 되는 게 어디예요? 200시간이, 어, 그래요? 200시간이 얼마야? 200시간이면 열흘 좀 안 되죠. 20일. 일주일? 자, 둘이 언제 뭐 일찍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열었더니 이거는 밥이 아니고 누런 그냥 그게 한 덩어리가 됐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. 제가 보기에 최악의 밥이 아니었나 좀 싶을 정도로. 네, 그 정도로. 자, 그러면 오늘 오셨는데 어떤 요리를 좀 꼭 배우고 싶은 요리 있나요? 뭐 아침밥 같은 경우 간단하게 먹고 나갈 수 있게 뭐 저희가 늦게 퇴근하는 것도 늦게 퇴근하는 건데 일찍 나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저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드시면은 식재료를 사두고 그거를 한 번에 먹으려고 하면은 나머지 남고 다 냉장고 막 썩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. 노래 무관하면서 아침에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라면. 아, 라면. 근데 사실 라면도 지금 못 끓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. 네. 아까 누가 라면이 최악인 분 계셨나요? 누가 라면 쪽에 나 저지. 저 팀이야, 저 팀. 저분들보다 더 슬픈 사연이 있다라고 하신 분. 최악의 네. 집밥. 아니, 아까 보니까 한 분께서 그 시어머니 생신상을. 맞아, 그 누구였지 아까? 나도 아까 봤는데. 좀 스케일이 좀 커요. 예. 시어머니 생신상. 네. 맞아. 안녕하세요. 일어나야지. 와, 커플티다.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요리 실력이 있으신 건가요? 그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요리를 한 적이 이제 없는데 시어머니 생신 때는 잡채도 하려고 목이버섯도 사고 당면도 사고 뭐 피망, 당근, 양파 사고 연근도 조리려고 사고 오, 뭐 많이 브로콜리랑 뭐 전이랑 뭐 푸파 퐁거리 해보겠다고. 전이랑 푸파 퐁거리. 자신감이 어우 잔다르크네. 의욕이 앞섰어.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투닥투닥 하고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예요. 네가 뭘 하겠니 이러면서 연근 이렇게 제가 자르니까 뭐 할 건데 연근 조림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 간장 어딨노? 맞아, 맞아. 어머니 버섯은 씻어놨어요. 그랬더니 잘라야겠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어머니 생신상을 셀프로 차리신 거예요. 어머니가? 아, 시어머니가? 직접 하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? 밥.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